재료 모여라. 물건들을 보관할 천가방, 주머니를 나누어줄 천끈, 부처에 붙여 양면 테이프, 주머니 가방을 꾸밀 부직포, 예쁘게 그려봐요 매직펜, 그리고 칼과 가위도 준비해주세요. 그럼 우리 주머니 가방 한번 만들어볼까? 네! 양옆을 이렇게 쭉 길게 잘라내면은 나중에 이렇게 위에 큰 주머니, 작은 주머니 만들 수 있겠지? 네! 잘라보겠습니다. 그래, 양옆 한번 잘라볼까? 네! 크기가 다양한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 먼저 천 가방의 양옆을 잘라 길게 펼쳐주세요. 필요없는 손잡이는 잘라줘요. 이거를 이렇게 접어놓으면 여기 주머니 하나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또 하나 생기고, 막 이렇게 되겠다, 이제. 한번 해봐. 자. 위에는 작게, 아래는 크게 주머니를 그려주고, 접을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줘요. 여기는 작은 주머니. 이제 중간 주머니. 이번엔 거대 주머니. 이제 물건들을 하나씩 넣어봐야 되겠네. 아, 그렇지. 자, 여기 리모컨 다 들어가겠네. 하나의 큰 천가방이 다양한 크기의 주머니로 나누어졌어. 이제 크고 작은 물건을 쉽게 정리할 수 있겠다. 주머니가 잘 보이게 끈으로 표시해주는 건 센스. 여기저기 숨어있는 물건을 찾으려면, 그래! 멀리서도 사냥감을 잘 찾는 독수리가 좋겠다. 독수리는 밤에 사냥감을 잘 찾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을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독수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 눈도 이렇게 땡그랗게 만들었어요. 이글이글 번뜩이는 두 눈으로 물건을 찾으러 떠나볼까? 힘을 내서 찾으라고 푸른 숲도 꾸며줘야지. 날개를 펄럭이며 독수리 출동! 어? 이거야. 뭐지? 어? 이거 엄마가 찾던 고지서인데? 아! 그래! 고지서만 넣는 작은 가방을 만들면 되잖아. 오, 그러네.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 고지서 이렇게 꺾어봐. 응, 그렇지, 여기 맞춰가지고. 엄마를 생각하며 열심히 만들었더니 주머니 가방이 금세 완성됐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뭘로 꾸미고 싶어? 비행기요. 비행기? 왜? 하늘 위로 가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빨리 가라고. 야, 그 아주 좋은 생각인데. 비행기가 빠르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프로펠러가 필요해. 슝 날아갈 날개도 있어야지. 뚝. 쭉 눌러. 자, 이제 됐다. 프로펠러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그지? 할아버지, 프로펠러는 돌아가니까 우리도 재밌게 프로펠러 돌아가게 하면 어때요? 어,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어. 야, 누가 또 찾아왔네. 자, 이렇게 여기다 핀을 이렇게 끼고 잘 들어간다. 핀이 튀어나와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 위에 단추를 붙여줘요. 아, 뜨거워. 돌려봐, 날개. 어우, 제우 비행기다. 고지서를 태우고 둥실둥실 구름과 해를 빠르게 지나면 제우 비행기 엄마에게 도착! 숨어있던 물건들 다 여기 넣어야지! 우리 제우 가이도 난 삼켰었다고. 삼켜버려! 제우 가이도 삼켰어. 그렇다면 할아버지 안경도, 떡볶이 안경도 집어삼킬 스위치! 그건 내 거야. 고지서를 이렇게. 우리 비행기는 힘이 엄청 세가지고 빨리 날아갔어도 있다고. 우리 독수리님이 잘 찾아주실 거야. 우리 독수리님 얘들아, 독수리님 잘해주세요. 어?
피자쿠키는 맨 위에 넣고 다음은 마지막 쿠키만 보면 끝! 재호야 리모컨 여기 있다. 이제 누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마. 알았어. 누나도 항상 쓰면 거기에다가 놔둬. 응. 엄마! 고지사랑 영수증 주머니에다가 넣을게요. 그래 고맙다 재호야. 핫도그! 그걸 여기다가 넣어달라고? 아, 핫도그도 이 주머니 가면 필요하겠다. 맨날 객관 찾으러 다니잖아. 핫도그 부럽지? 핫도그 부럽지? 부럽지?